자, 보겠습니다.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환 차장 상승입니다. 요즘 꾸준히 화장품주에 주목하고 있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오늘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 오늘 시장 상승할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결론을 내렸고, 정유와 화학주에 관심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자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입니다. 소비재 섹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상승, 철강과 자동차 업종,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중립입니다. 저출산 관련 테마 여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상승 전망이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창환 차장과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이창환 차장님, 지난 화요일 날 그래도 막판에 반등에 우리 시장이 성공했습니다. 공매도 우려가 아주 컸었는데요. 이제 좀 공매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셀트리온이 반등했던 것들이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장 영향이 축소됐다는 것도 어떤 신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많이 그 집중됐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었고, 코스피 쪽은 오히려 그 견조한 흐름이고,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오히려 그 공매도가 이제 많이 심했던 재개된 기간에는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들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영향을 끌어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지난 이제 휴일 동안에 그 납사기 좀 조정 좀 보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약간의 개파량이 있지만은, 오늘, 5월 3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거의 78조에 달하거든요. 77조 9천억에 좀 달한 상황이고, 또 그 CME 같은, 것처럼 이제 증시 주변 자금도, 거의 뭐 70조에 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자금 좀 충분한 상태고, 일단은 그 구매 되개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차별화 장세는 좀 더 진행될 보시고 변동 장세는 또 나올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다우지수가 어제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상대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도 좀 부진한 측면은 우리 시장도 같이 반영이 되겠지만은 이런 그 실적이 뒷받침되고 밸류에이션이 그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조정에는 항상 그 매수를 할 때 오히려 그 수익률이 높았던 점들을 과거에 상기해 보면은 오늘 장 시작 대파락 이후에 저점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우리 코너에서 첫 번째로 제가 첫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인그로드랩이었는데, 거기 이제 모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코스마코리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4월 수치 데이터 상당히 잘 나온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 4월 데이터가 41% 수치 데이터가 증가를 했는데 기조 효과를 넘어선 수치 데이터 일단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상황에서 시장 끌어진 적은 없었다고 하는 점들을 우리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화장품 쪽 수출이 11개월 연속 성장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72% 성장 나왔고요. 특히 중국 쪽의 성장이 99%, 그리고 미국 쪽의 53% 성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쪽이 주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가 있고, 공매도가 재개된 기간 동안에 이틀 연속 상승이 나왔던 점들은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국내와 중국 법인이 지금 코로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지금 실적 회복돼 있고, 기존 고객사들의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자회사 인그로드의 수익성이 그 미국 시장에서의 아마존을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되고요. 올해 영업이 한 160억, 내년에 198억 정도 되는데, 추정 EPS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1,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1,002원 정도 되고 내년에 1,158원 정도 되는데요. 동사 이제 애널들이 보는 밸류에이션 정도가 PR 20배 정도 보니까 올해 추정 EPS 1,000원 정도라고 보면은 20배 적용하면은 목표 주가 2만 원, 내년 실적 기준으로 2만 3천 원까지 나오는데, 현재 주가가 대략 뭐 17,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오늘 시가 밑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 제가 예전에는 한 18,000원 정도 봤는데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목표가도 2만 원으로 상향 의견 드리면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인그로드처럼 실적 대비해서 좀 적합한 종목들, 특히 화장품 섹터 쪽에도 적합한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복적 소비 관련돼서 관심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길게 봤을 때는 기회였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투자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태성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자, 국내 증시는 미국의 경제지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상승으로 전망한다고 막판에 투자 의견 바꾸셨던 만큼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팀장님. 네,
일단 뭐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우리나라가 하루 쉬었던 것이 오히려 좀 득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 이제 기업들의 실적 호조 그리고 지표 호조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룸은 얼마든지 저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 뭐 3분기, 4분기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이 유동성 물량으로 인해서 지수가 올라온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의 힘이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올 초 1분기, 2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의 지수의 상승 밸류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 이제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조금 더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 어제 그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장 초반에는 밀릴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중후반부로 갈수록 전략 후강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늘 얼마만큼의 회복력을 좀 보여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전기전자 혹은 이제 반도체 IT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이제 이 규모가 큰 대형 시총 상위 섹터들이 오늘 힘을 내줘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저는 오늘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분들 중에 하나를 좀 고르려고 한다면 SOE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유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 화학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 3주 동안은 사실 화학주들이 시장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섹터의 순환매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정유주들 위주로도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SOE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HMM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제 최근에 이제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기업들이 수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에솔도 마찬가지죠. 이제 수년 만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살아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유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도 당연히 이제 실적의 개선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 플러스 화학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자라는 의미로 SOE를 오늘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정유주 관심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두 분의 전문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